안녕하세요. 신바람 이박사 지혜 영어입니다. 지혜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요. 자, 오늘은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아주 화제가 됐던 우리 밥 딜런에 대해서 한번 배우기로 했습니다. 밥 딜런. 이번 주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죠. 노벨 문학상. 처음으로 문학가가 아니라, 음악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션 했죠. 왜 줬느냐. 이분이 원래 아시겠지만, 음유 시인이다. 즉, 음악으로 시를 표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이셨죠. 굉장히 그 가사 자체가 굉장히 그 시적이고, 굉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남다랐는데, 아시다시피 이쪽 노래가 반전, 그죠? 옛날에 그 전쟁에 반대를 하고, 평화, 그죠? 평등, 그다음에 인권,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시적으로 글을 써서 그거를 음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선풍적인 반응을 일어났고요. 근데 그때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미국이 막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고 반전운동이 일어나고요. 그 전에 또 마틴 루터킹 목사가 또 암살을 당하고 이 평등이라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밥 딜런 형님께서 노래로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그 시대의 어떤 조류를 바꿨죠. 그 전에는 대부분 이제 사랑, 그 가벼운 어떤 그런 뜨거운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애정 그런 노래였는데, 이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노래화 시켜서 공론화를 시킨 그 선구자라고 합니다. 밥 딜런. 그래서 이분의 음악이 아마 이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죠. 이런 사회적인 노래가요. 우리나라도 이 포크 음악의 선구자들, 예전에 김민기, 양희은, 송창식, 서유석, 윤영주, 후에는 안치환 같이 다이 운동권 가요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통기타를 치면서 그런 의미 있는 가사들을 담은 노래들을 했죠. 이게 다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우리 밥 딜런 형님한테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위대한 아티스트 2위에 지금 랭킹되어 있는 분입니다. 1위는 비틀즈고요. 2위가 이제 밥 딜런 형님인데, 비틀즈마저도 우리 밥 딜런 형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이매진이라든지 굉장히 그 좋은 노래들 있죠. 사회적인 그런 노래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선구자인 거죠. 그쪽 분야의 어떤 선구자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파격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밥 딜런 형님의 그 굉장히 대표곡 중에 하나죠. 바람에 흩날리고, Blowing in the Wind입니다. Blowing in the Wind, Blowing in the Wind. 바람에 흩날리고. 굉장히 그 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내용을 이제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 사진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처음 이제 데뷔했을 때의 모습들입니다. 하모니카를 불면서 통기타를 치면서. 이런 사진이 그때 이제 우리 밥 딜런 형님이 만든 겁니다. 최근에도 통기타 치면서 하모니카 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밥 딜런 형님이 하모니카 불면서, 통기타 불면서 또 이렇게 노래를 하신 거죠. 이제 나이를 좀 먹고, 조금 이제 좀더 터프해지죠. 터프해지면서, 역시 나 세월은 못 속이고, 맨 오른쪽 사진이 이제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 지금도 라스베가스라든지 그런 데서 공연을 직접 하고 계시고 있죠. 자, 그분의 이제 대표적인 노래. 이번 노벨 문학상에서도 이 노래를 가지고 아주 대표적으로 굉장히 문학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Blowing in the Wind, Blowing in the Wind. 시 같은 건데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그 뒤에 실제 우리 밥 딜런 형님이 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영상도 있으니까 뒤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n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How many times must a cannonball fly before they forever ben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years can a mountain exist before it is washed to the sea?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 are allowed to be free?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can see the sky? How many ears must one ma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the wind. 자, 보겠습니다. 자, 시를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How many roads, 얼마나 많은 길들이 must a man walk down, 걸어가야 되느냐, 인간들이. 뭐 하기 전에, before you can call him a man. 너가 그를 a man, 사람이라고 부르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길을 우리가 그 사람이 걸어가야 되느냐. 네, 요거는 이제 man이 의미가 있죠. man이, 그죠. 진정한 그 인간의 어떤 존엄을 가진, 그죠. 이제 평등한 권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의 어떤 사람, 그 온전한 그 사람. 네. 그 인권을 가진 그 사람으로 불리까지 얼마나 많은 길을 그 사람이 계속 살아가야 되느냐, walk down 해야 되느냐, 걸어가야 되느냐. 자, 다음, how many seas, 얼마나 많은 이 바다를, sea를 must a white dove, 흰 비둘기가 white dove sail, 건너가야 되느냐, 얼마나 많은 바다를 white dove가 sail, 건너가야 되느냐. 뭐 하기 전에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예, 걔가 이 샌드에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 이 도브가 이게 평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화가 편안하게 안착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예,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가. 그렇죠. 그거를 좀 은유적으로 굉장히 개탄한 거죠. 화이트 도브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또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 fly? 얼마나 많은 이 cannonball, 이 대포 알들이 날아다녀야 되느냐? cannonball들이 날아다녀야 되느냐? 몸막이 전에 before they are forever banned, 예, 영원히 ban, 금지되기 전에. 이게 이 금지되려면 이거 얼마나 아직도 이 얼마나 많은 이 cannonball들이 그죠? 예, 이 대포들을 막 쏘고 해야 되느냐? 이거를 개탄을 하고 있는 거죠.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대답은 친구야, is blowing in the wind. 바람 속에 흩날린다. 바람 속에서 blowing 한다. 흩날린다. 대답은 is blowing in the wind. 이게 굉장히 그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지금 해석하기가. 그렇죠? 대답이 뭐냐? 대답이 뭐냐? blowing in the wind. 바람 속에 흩날린다. 바람 속에 블로잉한다. 이 말은, 예, 이 말은 그 바람이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항상 변화하고 있다. 그 속에 있다. 대답. 그러니까 언젠가는, 예, 언젠가는 변화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될 거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Blowing in the wind. 조금 외국 사람이 조금 다이렉트로 이해하기는 좀 쉽진 않은데 하여튼 그 이미지로 봐서는 그 대답은 뭐냐면
얼마까지 우리가 걸어야 되고 도어부가 날라야 되고 캐논볼이 날아다니냐 하냐면 그 대답은 blowing in the wind다. 바람 속에 흩날리고 있다. 바람 속에 그 대답은 바람 속에 흩날리고 있다. 바람 속에 날리고 있다. 우리가 당장 잡으려면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멀리 도망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미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How many years? 얼마 많은 years 시간 횟수가 A mountain exists, can a mountain exist? 존재할 수 있냐? Before this washed to the sea. 이놈이 완전히 그냥 흩어져서 washes, 이 닦여서 바다가 될 때까지, 마운틴이 바다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존재할 것이냐?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some people exist 존재할 거냐? Before they are allowed to be free. 그 사람들이 allow 허락되어진다. Free, be free. 자유로워지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재해야 되느냐. 얼만큼 기다려야 하느냐. 그런 뜻이 되겠죠. 또,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은, 여러 번,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그죠? 사람이 turn his head 하냐. 이 고개를 돌린다. 그러면서, pretend 뭐뭐인 척을 한다. 뭐 he just doesn't see. he just doesn't see. 아무것도 못본 척. 그런 척 한다. 하면서 turn his head를 how many times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turn his head 합니다. 그래서 대답은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the wind. 대답은 바람 속에 흩날리고 있다.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얼마나 여러 번, 얼마나 많이 must a man 이 사람은 쳐다볼 look up 위를 쳐다봐야 되느냐? 뭐 하기 전에 he can see the sky. 그 스카이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look up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look up을 못 하고 있다 이거죠. 또 how many ears? 얼마나 많은 귀들이 must one man have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ing, 사람들이 울부짖는 것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개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cry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못 듣고 있느냐? Sky가 저기 있는데 왜못 보고 있느냐? 또 how many deaths? 얼마나 많은 죽음들이 will it take 발생해야 되느냐? 뭐할 때까지 till he know 그가 알 때까지 뭐를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많은 사람들이 died다는 것을 알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느냐? 이것도 개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많이 죽고 있는데 왜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느냐? 이걸 알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the wind. 대답은 바람 속에 흩날리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의 어떤 사회상을 굉장히 은유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선구자입니다. 좋은 선구자 뒤에 어디에 선구자였냐면 이 노래를 통해서 anti-war 반전 peace 평화 freedom 자유 dignity 이 존엄 human dignity라고 human right 인간의 존엄 human dignity 이쪽을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다라고 외친 형님 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그렇죠. 우리 예전에 그 운동권들 봐도 뭐 여차하면 뭐 잡혀가고요. 여차하면 막 끌고 가가지고 막그 쉽지 않았죠. 결국은 이렇게 선구자들이 물론 처음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그 결국은 또 노벨 문학상까지도 받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blowing in the wind, blowing in the wind. 바람 속에 흩날린다. 바람 속에는 굉장히 그, 저도 이렇게 참, 딱 캐치가 안 되는데, 왜냐면 이게 미국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한국말도 시적으로 표현하면 외국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들만의 어떤 뉘앙스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 느낌으로는, 대답은,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그 대답들은, 이 사회의 어떤 모순들에 대한 그런 대답은 blowing in the wind. 바람 속에 흩날리고 있다. 그 말은 제 생각에는 예, 당장 우리가 잡을 수도 있고 그냥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 보고 있습니다. 좀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요. 그 다음은 실제 우리 밥 딜런 형님의 예, 이 노래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서 감상해 보시면서 그 아주 시적인 이 아름다운 노래를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Before it's washed to the sea,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really sees the sky? How many ears must one perso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